TV. 네, 여러분들은 2015 LOL 클랜 배틀 7월 2회차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SWP와 We Are Another Team, 현재 1대0으로 We Are Another Team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We Are Another Team 선수들이 두 개의 시야석에 이점을 제대로 살려나가면서 시야 주도권을 확 잡아나갔었기 때문에 발언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었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We Are Another Team 오랫동안 이 좀 팀워크를 맞춰본 팀이라 그런지 한타에서의 이 집중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한타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한타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확실히 이제 팀 랭크 1위 팀답게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 실수를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이득으로 다시 챙겨나가는 그런 판단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하지만 SWP 분명히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인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랜 배틀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아마추어 리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가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나이스 게임들 클랜 배틀 탭을 통해서 참가 신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경기에 픽벤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뀌었습니다. 왼쪽 파란색 진영이 위아나더 팀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SWP 팀입니다. 위아나더 팀은 첫 번째 경기 때처럼 벤픽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지르 빅토르를 벤을 하면서 일단은 파라독스 선수를 견제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스래시까지 벤을 했네요. 스래시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리비아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사형 선고로 라인전에서도 주도권 잡아가고 한타 때도 파괴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밴을 하고 시작을 하네요. 자, 빅토르 위아나더 팀은 아지르 빅토르 고정 밴 해주고 있고 SWP에서는 1경기 활약했던 스래시와 함께 바드까지 오히려 리비아 선수를 견제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파에서도 물론 펜지 선수의 시야 장악력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리비어 선수가 잘 보좌를 해줬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야 주도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레시와 바드를 밴을 하면서 리비어 선수를 적극적으로 견제시켜주네요. 바루스까지 아예 미드 3밴. 그렇죠. 파라독스 선수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파라독스 선수가 약간 포킹 위주의 챔피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빅토르와 아지르가 밴이 된 시점에서 이제는 제라스까지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미드 3밴에 이어서 정글 3밴 그리고 위아나더 팀의 네. 선택은 넥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라이즈도 살았고요. 렉사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라가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판단 좋죠. 일단 본인들의 픽을 좀 숨기는 라이즈까지는 올라왔는데 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라이즈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탑으로도 기용이 될 수 있고 미드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전략을 숨긴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위아나더 팀의 이 히포 선수가 렌과 나르뿐만 아니라 렉사이도 좀 잘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탑 렉사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최근 공식 대회라든지 롤챔스에서 나오는 이 탑 렉사이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렇죠. 운영의 이점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별다른 효율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정글 렉사일 쪽으로 가담을 잡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블린이 나오게 된다면 탑 렉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코르키 블랭키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뭐 바텀 완벽한 5위를 점했어요. 가장 무난한 이거 이블린 나오네요. 탑 렉사일입니다. 네. 탑 렉사일로 잡아왔죠. 펜지 선수가. 자, 그리고 SWP의 선택 말자하. 네. 제라스 건 역시 파라독스 선수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다 베인이 된 시점에서 제라스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도주기 없는 챔피언들을 잘 보조시켜줄 수 있는 잔나까지도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파라독스의 제라스, 아즈드 빅토르에 이어서 오스트 픽 중에 하나고요. 바로스가 밴당한 10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SWP 선수들의 조합이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AP 챔피언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탱으로 가게 된다면은 렉사이와 이블린이 앞에서 잘 버텨줄 수가 있겠죠. 룰루 제라스가 아니라 룰루 선택 좋습니다. 최근에 또 루데네메아리의 유틸성이 버프를 받으면서 룰루가 빠른 타이밍에 루데네메아리를 올리고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파라독스 선수가 그런 그림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미드벨 꼬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애니 순간적인 데미지를 폭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애니와 함께. 그렇죠. 만약에 이 조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벨코즈의 궁극기가 제대로 꽂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미드 강타 이즈리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즈리얼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리 한 번 더. 첫 번째 경기 때 좋은 활약을 했던 아리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즈리얼과 아리를 고민하는데요. 네. 이즈리얼로 갑니까? 이즈리얼이네요. 그러면은 투원딜 조합. 이즈리얼은 약간 원딜로 보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즈리얼의 파이법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확정 CC기를 넣어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라이즈를 집중적으로 견제해줄 필요가 있겠죠 초반에. 자, 그리고 SWP에서는 케이틀린을 뽑아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케이틀린은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하지만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든 쿠쿠반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런 케이틀린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SWP의 케이틀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케이틀린이 지금 잔나와 같이 바텀 라인전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콜키 애니에 못지않는 파괴력을 가진 조합이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위아나더 팀은 한 경기만 더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뭐 셀 수도 없어요. 몇 번 우승했는지. 그렇죠. 네, 2015 시즌 모든 대회를 지금 우승하고 있는 다쿨부즈와 에버가 빠진 이 클랜 배틀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위아나더 팀입니다. 일단 비도신 선수의 미드 이즈리얼입니다. 루는 역시 성장 주문력과 고정 주문력 게다가 마관 성장 체력 가장 무난한 미드라이너의 세팅을 가져가고요. 그렇죠. 특성은 21 영구 세팅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미드도 AP 챔피언이다 보니까 방어로는 들지 않고 그냥 성장 체력을 들고 왔었죠. 그리고 탑 라이즈입니다. 성장 쿨감 그리고 마관 주문력 고정 체력 성장 체력. 네. 이 중심으로 가고 약간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섞어줬습니다. 이것저것 막 섞어왔죠. 예. 21 영구 세팅이네요. 자, 이를 상대하는 네. 위아나더 팀 정글이 아니라 탑이포죠. 그렇죠. 이번엔 탑 쪽으로 탑 렉사이. 네, 활용을 했었는데 랭크 게임에서도 많은 연습을 거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탑 렉사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지는 기대가 되네요. 공속 14%의 마저 방어력 공격력까지 정글 렉사이와 좀 비슷한 그런 룬을 사용을 합니다. 특성을 21 구형을 들면서 라인전에서 라이즈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자, 라이브 선수입니다. 네. 코르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베인을 꺼내기가 살짝 껄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긴 사거리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케이틀린을 기용했죠. 네, 대세 챔프는 아닙니다만은 쓰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속 16% 특성은 21구 세팅입니다. 자, 잔나입니다. 점화를 들었어요. 베스트 서 플레이어 선수 잔나가 요즘 들어서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케이틀린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죠. 자, 쌍관의 만화재생. 기본적으로 뭐 케이틀린과 잔나는 과거부터 좀 좋은 호흡을 자랑하는 그런 듀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대세에서는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영구 20에 역시 보조에 21포인트를 주는 가장 무난한 특성을 사용합니다. 잔나가 2스킬 폭풍의 눈으로 케이틀린에게 버프를 실어주면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바텀 라인조에서 조금 주도권을 잡아가기가 쉬워지겠죠. 자, 마관의 주문력, 고정 체력의 방어력입니다. 영구 21 역시 마찬가지 룬과 특성을 사용을 하네요. 자, 이렇게 양팀의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이에디지 SWP와 위아다더팀 현재 2015 시즌 클랜 배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특히 위아다더팀 같은 경우에는 팀랭 1위, 게다가 다크홀브즈와 에버가 빠진 이 상황에서 가히 뭐 단독 질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오프라인도 확정이 돼 있고, 게다가 이 클랜 배틀에서 우승하게 되는 팀은 이 챌린저스 코리아 직행을 그렇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직행 가능성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위아나더 팀 선수들이 결승전만 되면 확실히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뽐내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챌린저스 코리아에 합류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SWP 위아나더 팀에게 좋은 운영을 보여주다가 뭐 몇 번의 판단 미스와 한타 패배로 인해서 1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팀의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위아나더 팀이고요. 위쪽 빨간색 진영이 MyADG SWP 팀입니다. 일단 위아나더 팀 선수들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는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확실한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포탑 주도권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그에 반면에 SWP 선수들의 조합은 룰루라던가 라이즈가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해줌으로써 포탑 주도권을 조금 빠른 타이밍에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아래쪽 주변에 뭉쳐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술통까지 던져가면서 그리고 벽 넘어서 네. 와드를 통해서 시야를 지금 확보해주고 있는 SWP. 거기다 아까 뱀픽 구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즈리얼의 파괴법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마오카이라던가 트위스트 페이트 이런 식의 확정 CC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도주기가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누킹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삭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선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로 어느 정도 카운터 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위아나더 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버프를 먹는 선택. SWP는 두꺼비 지역부터 이블린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즈는 상대방 진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지금 시야와 아드로 라이즈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히포 선수가.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라인 라이즈 당겨보겠다는 그렇죠 라인을 자 봤기 때문에 히포 선수가 탑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만날 수도 있습니다. 렉사이랑 전멸이 빠질 수 있어요. 초심부터 다시 시작 잘하면 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 히포 선수가 봤어요. 봤어요. 수 있죠? 자, 전멸 사용하더라도 초심부터 다시 시작 선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 라인이 지금 렉사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탑 라인을 먹으러 왔네요. 라이즈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저 체력 상태로 탑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2레벨을 먼저 찍은 렉사이가 킬각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약간 꼬였습니다. 반면에 렉사이는 라인 손해가 없었고 저 바텀에서는 일단 잔나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라인 최대한 당기면서 당겨질 수밖에 없는 라인. 라인에 합류하자마자 체력 포션 두 개를 다 사용했죠. 라이즈가 게다가 레벨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블린 탑으로 옵니다. 근데 일단 계속해서 일단 두 마리 놓쳤습니다. 방금 전에 아쉽지 않죠. 세 마리 놓쳤고요. 쓸 수 있는 스킬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이렇게 뭉쳐오는 게 라이즈에게는 썸 뭐 좋은 장면은 아닌데 자, 이 네. 우위를 통해서 라인을 밀어놓고 2대1로 그냥 레드 와드 밀어놨어요. 봤어요. 알고 있어요. 내꽂아서 도망가야 돼. 체력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가 나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렉사이가 탑 쪽에서 라이즈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아 놨고 빠른 타이밍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러거스의 동선도
이제 말리게 됐죠. 그라가스는 지금 칼날블루 지역도 마무리 못했어요. 지금 안 보이는 이블린이기 때문에 체력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뻔히 보고 있는데 정글을 먹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위안나더 팀 선수들이 확실히 탑과 정글 쪽에서 이득을 많이 챙겨갔기 때문에 SWP 선수들은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겠죠. 그나마 바텀 쪽에서 확실히 CS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SWP입니다. 자, 안 보이는 이블린이기 때문에 한번 탑 쪽으로 가는데 네, 라이즈가 좋긴 하죠. 라인 이거 완전 당겨놨기 때문에 라이즈 입장에서 절대 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블린 오면 그냥 킬입니다. 저런 식으로 렉사이가 라인을 당겨서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가 탑 쪽을 가더라도 별다른 이득을 챙기기가 어렵죠. 자, 일단 라이즈 텔레포트 사용했는데 이블린이 부시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신의 눈물로 기분 좋게 왔거든요. 자, 일단 에어본 띄워주고 바텀 무난한 라인전. 자, 연운 뽑고 지금 기분이 좋은데 알고 있어요 라이즈 위치를. 이블린 바텀 쪽? 예. 아, 바텀에서 잔나가 딜건 너무 잘해주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풍의 눈 잔나 2스킬로 자신에게 쉴드를 걸고 이런 식으로 병타 견제하면 병타 견제하면은 이거 너무 애니가 좀 아니겠죠? 네. 자, 회복도 없었고요 방금 전에는. 자, 일단 에어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바텀에서의 어쨌든 지금 솔킬 이후에 탑에서는 이블린의 갱킹을 통해서 라이즈를 한번 잡아내는 성공했습니다. 네. 방금, 자, 여기서 일단 에어본 들어가고요. 라이브가 폭풍 있는 버프 받고 데미지 넣어주는데 강력하죠. 아, 이거 바텀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긴 사거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견제를 정말 깔끔하게 넣어주고 있었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탑에서의, 자, 이블린 안 갔어요? 그렇죠. 이블린 아직 안 갔습니다. 레드 버프 들고 있고요. 이거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라이즈. 라이즈 방금 전에 갱킹으로 있는 전멸이 빠졌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전사하면 거기다 5레벨과 4레벨이에요. 스탯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자, 왔어요. 진동감지로 확인했고요. 집에 간 척. 자, 진동감지 확인하고 여기서 에어본 들어가면은 초심부터 다시 또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띄우고 자신이 안 들어갔어요. 맞아주고 한 번 더. 이거 탑 쪽에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히포 선수로 넘어왔죠. 아, 우리 적을 뭐하냐 이 소리 나올 법하기도 하고 위아라더 팀 그냥 완전히 라이즈 죽이기. 그렇죠. 보통 이블린이 탑 쪽으로 모습을 보이면은 빠른 타이밍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바텀 듀들이 집으로 귀환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드래곤도 챙기지 못했어요 SWP. 자, 그러면서 미드에서도 이즈리얼이 잘 성장하고 있고 이제 미들건 바텀 라이즈는 어쨌든 성장이 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SWP 선수들은 미드건 바텀뿐이죠. 거기다가 미드 룰루라는 챔피언은 확실히 데미지를 넣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팀원의 유틸성을 심어주면서 자, 일단 룰루 왔어요. 룰루 왔어요. 위로 오면 잡겠다. 네. 룰루 데미지. 네, 반짝 반짝창. 아파요 이거 라이너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룰루가 지금 여신의 눈물을 갔죠. 이거 코르키 집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집에 가면 체력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자, 한 번 더 탑. 이거 라이즈 그냥 무사발 내겠다는 거죠 지금. 네. 라이즈 탈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가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더 다이브 갱킹 노려볼만해요. 6렙 대 4렙입니다. 왜냐면은 렉사이가 지금 도랑검 두 개를 구비했고 라이즈가 룬감으로 CC기를 넣어준다고 한들 헤르메스의 신발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마가 되죠. 자, 탑과 바텀 서로 간의 우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텀은 SWP, 탑에서는 위아나더 팀. 물론 그라가스는 그동안에 이블린 이렇게 시간 끄는 동안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애니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독두꺼비의 시야 상황을 해놨기 때문에 그라가스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라가스가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아, 네, 펜지 선수 위치를 노출됐네. 집에 가네요. 자, 그라가스가 탑에 한번 오는데요. 그라가스가 오는데요. 4레벨과 5레벨 봤어요. 오, 빠집니다. 진동감지를 통해서 위치 파악을 해주려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런 동안에 이즈리얼이 어쨌든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룰루가 바텀 쪽으로 가가지고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동선 낭비가 됐거든요. 비돈신 선수는 움직이지 않고 파밍을 했기 때문에 CS 격차를 벌려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탑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잔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 렉사이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쪽은 미드. 네. 리비어 선수가 전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려고 이블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블린까지 넘어왔어요. 전멸까지 정조주 하지만 급성자 역시 룰루. 자, 위치도 그 사이 히포 잡아내면 이거 이득이죠.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잡죠. 과거까지 깔끔하네요. SWP 좋아요. 설계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따라왔습니다 SWP.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을 탑에서 쏟아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레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4레벨인 반면에 크라우스는 지금 6레벨이죠. 그렇죠. 술통 폭발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주기가 없는 바텀 쪽이라 바텀의 N이라던가 아니면은 렉사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주면서 라이즈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자, 탑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그 힘을 실어준 렉사이가 한번 전사를 했다. 분명히 네.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바텀에서 우위도 지금 SWP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브 선수가 집으로 귀환하면서 곡괭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루비 수정과 롱소드 들고 있는 코르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CS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있어요. 곡괭이 그렇죠. 차이가 나고 있죠. 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탐식의 방치도 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 바텀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이블린이 바텀을 보기도 애매한 게 방금 전 탑 교전을 통해가지고 라이즈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다가 라이브 선수가 지금 잘 걷고 시야 장악도 어느 정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블린이 바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동선 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비도신이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탑에서는 뭐 여전히 그래도 한번 전사하긴 했어도 렉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 자 하지만 이블린의 위치를 봤어요. 그렇죠. 와드를 통해서 네 거기다가 또 잔나는 6레벨인 반면에 애니는 아직까지 4레벨밖에 안 됐죠. 봤어요. 이거 이블린도 봤습니다. 바텀에서의 지금 완벽하게 이 케이틀린 잔나죠. 네, 그 탑에 걸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압박이에요 회오리. 이거 잔나의 울부짖는 돌풍으로 만약에 애니가 에어본이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 연출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거기다 룰루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알고 있어요. 핑크와드 저도 봤거든요.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빨리 와줘야죠. 늦었죠. 일단 이즈리얼과 이블린도 이쪽으로 합류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났어요. 이즈리얼 데미지 세요. 이즈리얼 데미지 세요. 거기다가 전멸 없어요. 애니가 먼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잔나와 케이틀린이 합류하지 못했죠. 자 이거 핑크와드가 또 한번 만들어낸 그림을 맥사이가 넘어왔습니다만 크라가스도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크라가스 뒤쪽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퍼서도 오래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즈리얼 네이퍼 선수가 넘어와서 술통 폭발로 넘겨주게 된다. 봤어요 진동감기로 봤어요. 자 넘겨놓습니다. 자 여기서 룬과 몫이 시경계 들어갔고요. 반대로 잘 빠졌어요. 자 정조전이 살았어요. 자 문제 렉사이가 그림 한번 만들어봐야죠. 도망자. 자 이블린과 이즈리얼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SWP 선수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혼자가 아니에요. 자 위쪽에서 3대 이상화 라이드 채널고요. 아 비도시 이즈리얼 캐리하는 데요. 더블킬 이즈리얼 3킬 노데스. 그렇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비도시 선수와 펜지 선수를 봤었더라면 뒤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시아와드가 마침 그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자 이제는 정말 바텀 뒤엎군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라이즈가 방금 전에 룸과목 과바로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헤르메스의 신발을 갔었던 히포 선수였기 때문에 잘 도망갔어요. 그렇죠. 잘 도망갔죠. 거기다 위쪽에 땅굴을 파놨었거든요. 게다가 이즈리얼의 정조준과 함께 이블린의 합류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자 그나마 이제 바텀이거든요. 여기서 라인을 계속 이렇게 프리징 해놓는 것이 과연 이 SWP 네. 팀에게 이득일 것인가 아니면 이 잘 큰 케이틀린과 잔나가 빠르게 바텀을 밀고 다른 쪽에서 이득을 챙길 것인가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라인을 밀고 포탑 철거한 것 동시에 미드 쪽에 합류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왜냐면 지금 브린들은 굉장히 잘 컸지만 다른 쪽 라인에서 이즈리얼과 렉사 이블린이 맹활약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즈리얼이 더블킬을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룰루아의 성장조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이거 라이브 선수와 베스트 플레이어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SWP 팀의 선택. 일단 애니도 아파요. 애니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 앞발 킬을 사용하면서 데미지 넣어줬습니다만은 라이즈가 먼저 텔레포트를 합류하고 있어요. 자 궁극기 키고 이동속 도마포 증가. 계절풍으로 살고요. 자 룬가목 과부하 데미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거 여기서 빨리 빠져요. SWP도 크게 이득 볼 생각하지 말고 네, 미드 쪽 전멸 상황에서 뒤쪽으로 빠지는데 일단 슬로우 넣어줬습니다. 비도시 곧 있으면은 비전 이동 홀탄 들어오고 신비한 화살 그대로 마무리네요. 그냥 벤지가 마무리 짓네요. 자 이거 드래곤이라도 빨리 가져가야죠. 그렇죠. 탑주에 렉사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드래곤이라도 빠르게 챙겨야 됩니다. SWP 자 그 사이에 렉사이는 탑을 빠르게 밀어주고 있고 다른 쪽 라인에서는 이즈리얼과 이블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결국
SWP는 바텀이 잘 성장한 것을 이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방금 전에 살짝 아쉬운 게 있었더라면 그냥 히포 선수도 텔레포트 합류하면서 바텀 쪽에서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탑 라인을 빠르게 밀고 라인 쪽에 CS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막았죠. 아 이거 이즈리얼 형장이 굉장히 빠른데요. CS도 지금 굉장히 잘 먹었고 3킬 1러시기 때문에 템 잘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미드라이너 간의 골드 차이도 거의 1500원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네. 2400원이었어요. 그렇죠. 2400골드 네. 순식간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 신발까지 네, 구비했죠. 이렇게 되면 쿨타임 감소도 될 뿐더러 데미지도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비도신 선수의 하드캐리 구도가 후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어쨌든 넥사이도 지금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자 케이틀린이 BF 대검의 곡괭이 아마 무한의 대검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바텀 라인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티 파밍까지 하면서 자신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올려나가면은 룰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케이틀린 잘 성장. 자 이블린 한 번 더 오면서 일단은 무서워요. 이거 이거 그대로 와 딜이 이블린도 잘 성장해서 그렇죠. 라이즈를 먹으면서 렉사이만 잘 큰 게 아니거든요. 이블린도 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게다가 쌍버프까지 들고 있었고 자 히포 여기서 이블린과 애니까지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또 잡히는데요. 아 라이즈 전멸 없어요. 라이즈 전멸 없습니다. 팀업 들어오면 잡힐 수밖에 없죠. 바텀을 제외하고 다른 라인을 그냥 후벼 파고 있어요. 그렇죠. 미드와 탑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갔기 때문에 크라가스가 지금 바텀 쪽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안하더 팀 선수들은 그래 바텀 니네 쑥쑥 커. 대신에 다른 라인 우리가 망가뜨려 놓을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대로 망가졌죠 지금은. 정조준 한 마리 이거 그냥 밀려도 상관없어요. 1차 터 밀리더라도 미드 1차 터도 밀리고요. 탑 쪽에서 발생되는 CS 손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안하더 팀 선수들이 이득을 많이 챙겨놨습니다. 지금 뭐 위안하더 팀은 확실해요. 망한 라인 안 간다. 그렇죠. 바텀 안 가요. 미드랑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라인만 계속해서 후벼파. 아픈데 또 치면 얼마나 자, 아프니까. 이거 한 번 더. 이거 파라도스. 이거 위험합니까? 파라도스. 자 CC 여기 들어가고 파라도스 급성장도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을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위안하더 팀 선수들은 첫 번째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게 시야석을 올림으로써 시야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베스트 서플레이어도 위험해요. CC 여기 들어가서 점수를 밀려 벤치가 킬을 기록합니다. 아 저 칼날불이 저기 홀스존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쪽 지역 이름 하나 지어야겠어요 이거. 네 자 여기서 넥쿠가 일단 비도신 포탑 어그로 끌렸습니다. 자, 저 비전 이동으로 빠져나갔고요. 네, 리벼. 오, 앞으로 라이브. 라이브 거기서. 자, 이거 왜 때리나요? 네, 궁극기 사용하기 전에 그냥 녹여버렸죠. 라이브 선수 거기서 지금 총 땡길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총 땡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아, 그 시간 동안에 볼이 맞는 걸 생각 못했어요. 비도시 4킬째, 이블린 5킬째, 미드 정길 하드 캐리죠, 지금. 그렇죠. 방금 전에 비정의 한 발로 우웅 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블린 갑자기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삭제시켜버렸죠 케이틀린을. 지금 코르키만이 호불호기지 다른 쪽 신났어요. 그렇죠. 애니도 지금 코르키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코르키가 그렇게 엄청나게 못 큰 것도 아닙니다. 3일치가 나왔어요. 네. 3일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케이틀린과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안하드 선수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죠. 글로벌 골드도 4000골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애니는 뭐 지금 바텀에서 좀 심으로 캐 있다가 다른 라인 같이 다니니까 꿀잼. 그렇죠. 예, 이블린 뭐 따라다니니까 꿀잼이에요 리비어 선수. 가장 중요한 건 라이즈가 잘 못 컸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묶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이즈리얼이 워낙에 잘 컸죠. 아 이즈리얼 다음 템 궁금해지고 이블린 차이 납니다. 이블린 지금 무리하지 않고 그냥 방템 군단의 방패 갑니다. 팀을 위한 자 이거 애니가 전멸이 없긴 합니다만은 베스트 오브 플레이어 잔나 위험해요. 자 눈치 싸움 자 수정술로 왔어요. 티버 들어가고 3일째 하지만 기회대포 자 발키로 쫓아가긴 합니다만 울부짖고 자 네. 케이틀린도 혼자서는 안되죠 2대1. 그렇죠. 티버까지 하면 3대1. 아 티버 전사 다시 한번 2대1 됐네요. 방금 전에 네 평타 피했어요. 예. 수정구슬로 잔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순간적인 누킹 데미지를 통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잔나가 자신에게 폭풍의 눈으로 쉴드 걸어주고 계좌포로 밀어냈기 때문에 깔끔하게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죠. 네. 아, 정조진 죽었어요. 정조진 죽은 것 같은데요. 블루버프 먹으러 오다가 봉변 당했죠 방금 전에. 정조진까지 이거 이즈리얼 어떡합니까? 5킬째. 렉사이도 잘 커서 지금 렉사이 이블린 이즈리얼 이 세 명이 끝내기세요. 투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글러와 미드라이너가 5킬씩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거 이즈리얼 잡기 쉽지 않거든요. 원조 혼자 잘 도망다니는 원딜러. 비전 이동 딜. 네. 너무 아픕니다. 루단의 메아리까지 나왔어요. 이즈리얼이 지금 유틸성도 뛰어나고 정조준이 뛰어. CS 네. 많이 먹었죠? 그렇죠. 괜찮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 잡히는 장 정조준 이후에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준 일경 맞고 그냥 신변화서 정수형으로 비전 이동 쓰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급성장 쓸 타이밍도 안 났습니다. 자, 탑 중에서 일단 역은 안 들어갔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라이즈가 여기까지. 확실히 라이즈의 성장을 말려놓은 건 맞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한 방은 있거든요 라이즈도. 자 일단 막았습니다. 여기서 점멸. 이분이 좀 무리했는데요. 이거 펜시 점멸로 뒤쪽으로 빠지고. 펜시 빠져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점멸 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정글 쪽까지는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SWP. 자 탑중에 그라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잘 큰 이즈리얼과 시야장을 토대로 드래곤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죠. 확실히 라이즈 원조 딜탱답게 강력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못해요. 그런 사이에 둘이서 함께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시야와드로 원조도 알고 있어요. 정조준 이겨 날라갔지만 네. 네 라이즈도 직무 견했고요. 마지막에 전진라인이 보성으로 13레벨 7위기 양난대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라이너들의 상태가 바로 위안어드 팀 선수 바로 시야가 완벽히 장악이 됐거든요. 그에 반면에 SWP 선수들은 지금 바론 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어요. 자 바론 먹을 것 같죠. 그라가스가 약간 늦습니다. 잔나가 울고짖는 걸 보고 스틸하지 않는 이거 먹었죠. 이지리얼이 먹었어요. 강타 두 개 있거든요. 자 리비어에서 티버로 이니시티 열어두고 대절프 빠졌습니다. 자 교정 봐야죠. 애니는 자 렉사이가 뒤쪽 애니 잡아야죠. 애니 자 일단 애니 잡았어요. 애니 잡았어요. 비정의 한 발로 일단 잡긴 했습니다. 그래도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네 바론 아파요. 게다가 이즈리얼의 포킹. 자 이즈리얼 신변화살 한번 하면 아프죠. 코르키도 자 펜지 선수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넥코 자 비전 사용하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요. 자 이거 넥코 치고 빠지기. 네 뒤통 폭발. 아 덫까지. 네 자 근데 진동감지를 확인했어요. 자 비전이 나비죠. 자 알고 있나요? 세 명이 들어가진 않겠죠. 알고 와드만. 자 여기서 만났어요. 다시 한번 만났어요. 넥쿠 선수. 자 코르키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코르키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와 이거 다 잡나요 여기를? 자 급성장 없는 룰루거든요. 와. 네 코르키 아. 정말. 자 배치기로 살아갔네요. 넥쿠 선수 꿀잼. 전멸 뱀. 자 여기서 미사일 폭격. 어디? 네. 미사일 아파요. 폭격. 자 리비어 지금 아파요. 기동력 장화 신고 있거든요. 기동력 장화 붕괴. 큐! 패시브! 살았어요 일단! 근데 갈 데가! 자! 갈 데가 없어요. 위쪽에 잔나가 오긴 합니다만 네, 원딜에게 킬을 내줬네요. 네. 자 이거 코르키 앞발 킬을 사용하면서 코르키 화났거든요. 잔나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또 그라가스도 이상하게 놓쳤는데 이렇게 킬 먹어야죠 블랭키 선수. 기분 나쁘거든요. 아주 이즈리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즈리얼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많아서 지금 이즈리얼이 거의 5분 동안 돈을 모았거든요. 라바논을 쳐놓으면 바로 나와요. 3,500원. 대자이 영혼자 비스레가옵까지 인성 폭발했습니다. 미도신 저번엔 블라디미로로 인성 폭발하더니 이번에 이즈리얼로 인성 폭발시키고 있어요. 안 죽을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난 안 죽을 수 있다. 보통 저런 식으로 두 개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성장세로 보면은 네. 비스레온과 메자이를 거의 공짜로 얻은 것과 같아요. 그렇죠. 워낙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시간 대비
보통은 3,500원이 손에 있으면은 그냥 빠르게 라바돈의 죽음 모자 가면서 자신의 딜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네, 매자이와 비수조각을 구했네요. 아, 블링크에서는 나 하나만 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일단 완전히 시야장악. 게다가 바론 버프 아직 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야장악도 잘 해놨고 웹제트 컨트롤에서 소빌리자 안타 보니까 케이틀린. 네, 아, 바텀에 참 재밌었는데 지금 네, 바텀에서 확실히 케이틀린이 주도권을 잡아간 것까지 좋았습니다만은 초반에 펜지 선수의 날카로운 갱루트로 인해가지고 라이즈와 룰루가 말렸거든요. 그에 반면에 미더신 선수와 히퍼 선수는 탑과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CS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도 확실하게 벌어졌죠. 확실히 이럴 때 케이틀린의 어떤 태생적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아파요 아파요. 자, 앞피도 사용했어요 미더신. 어? 도망갈 수 있나요 위쪽? 네, 위쪽으로 도망가고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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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자, 이즈리얼 지금 거의 다 킬 먹었어요. 킬 먹었어요. 라이즈 아래쪽에서 넘어와도 이즈리얼 데미지가 너무 세요. 더블킬 비술 검이다. 매자이 있어요. 비술 매자이 비술 매자이. 자, 비술 매자이 스탯 쌓습니다. 이거 네, 스탯 쌓고 있어요. 삐빅. 자, 네, 바짝바짝 들어가지 않았고요. 궁 없어요. 어, 라이브 네, 정수 여러분도 아픕니다 이즈리얼. 자, 비전 오 삑 삑. 자자, 와, 그전에 죽어버렸어요. 이거 스택입니다. 자, 비저 거기다 신비 하나사의 콜타임 짧죠. 비저 이동 4초에 4초 3초 2초. 네, 급성장 없거든요. 룰루가 급성장 없어요. 채우고. 급성장 없어요. 자, 지켜봐야겠죠. 신비 하나사 다 피하기. 이게 슈팅 게임인가요? 피하기. 네, 아, 못 피해요. 안 돼요. 전설 13스택이요. 13스택 한 번에 13스택. 그렇죠. 근데 비순의 검하고 비더시 돕고 있어요. 자, 오, 둘 다 13이에요. 정조준. 네, 아, 정조준 입감 못하고 두 개 다 13스택. 매자이 13, 비소 13. 이제 상타도 아프죠. 아, 이런 이즈리얼을 칼 바람에서 해야 되는데 칼 바람은 비소의 검과 매자이가 없죠. 네, 룬글레임도 없고 룬검도 없고요. 11킬 노데스. 자, 라이즈 한 번 더. 네, 일단 일단 다시 보죠. 방금 전에 이즈리얼이 앞비전으로 들어가긴 했으면 살짝 무리한 플레이가 나왔었죠. 전멸로 쪽으로 빠지고요. 여기서 히포 선수가 넘어오면서 KT랜드를 막아줍니다. 라이즈가 아래쪽에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잘 못 컸다 보니까 이즈리얼의 파괴력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KT랜드 평타 기반 챔프이기 때문에 이 렉사이와 이블린을 막아내는 것만으로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이 잘 네, 커서 잘 죽지도 않아요. 리플레이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라이즈도 죽었고요 방금 전에. 아, 이거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렉사이는 거의 3코어인데 라이즈는 아직까지 2코어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기다 7데스를 했어요. 시야 주도권도 완벽히 빼앗긴 상태고요. 바라독스 약간 멘탈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멸 팀워 바라독스 신변화사 맞고 그냥 빈사 상태 됐었죠. 어? 자, 비도신 신변화사 한방 한방 아파요. 16레벨입니다 이즈리얼이. 스택 계속 쌌습니다. 이거 풀스택 둘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더블 풀스택? 네, 더블 풀스택이면 네, 데미지가 멘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공해지팡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스턴 들어가면은 그리고 신비하나사 데미지 꽂힐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라이즈가 걸긴 했습니다. 삭질했어요. 와, 이즈리얼 데미지가 너무 세요. 와, 야, 이거 비싸게 올라가 그라가스도 죽습니다. 지금 몇 스택이죠 이즈리얼? 17스택. 2킬 1어시만 1킬 1어시만 기록해도 돼요. 17스택 비술 매자이 두 개 다 17. 27분의 주물력이 540인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오! 자, 오, 그렇게 넣어. 아빨킬이 나도 한입만. 아빨킬이 내가 원딜인데. 네, 자, 와, 녹았어요. 19스택 녹았는데요 진짜? 네, 어떻게 죽은 거죠? 아니, 급성장도 못 썼어요 방금 전에. 비전 이동 급발. 자, 비전 이동 앞으로 사용하면서 펜지 비전 이동을 발표해주고 있어요. 펜지 일단 데미지 맞긴 했습니다만 코르키가 앞전멸 사용했어요. 어, 블랙이 날 아니에요. 앞전멸은 아니죠? 전 아닌데요. 너무 무례했죠 방금 전에. 네, 블랙이 선수 코르키. 네, 존재감은 어쨌든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방금 전에. 지금 확실하게 분위기는 위안아웃 선수. 와, 20스택! 20스택! 데미지 볼까요? 데미지 한번 볼 수 있나요? 스킬 데미지? 큐가 400 들어가고 지금 W가 몇? W가 700이에요. 600, 610, 거기다가
비전 이동기 700이네요. 비전 이동기 700이고 정조준 일격? 정조준 일격 750. 거의 1000, 1200. 예. 아, 1000이군요. 1200 정도가 들어가요. 비전 이동기 1000 넘네요. 미쳤습니다. 거기다 루데네메아네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라가스가 뭐 방어 아이템 두르더라도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메자이 스틱을 쌓으면은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도 있거든요. 와, 이거 지금 야번들 죽은 모양까지 나와가지고 미치네요. 미쳐. 네, 공격 속도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궁극기 또 쓸 수 있어요. 네. 궁극기 5초 남았죠? 금방 녹이죠 이거. 아, 어, 정조준. 네. 정조준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 티버, 티버에게 지금 정조준! 정조준! 와! 리더신! 자, 근데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만은 빗쟁이 한발 들어가고요. 아래쪽에서는 와! 와! 리더신! 자, 히퍼가 지금 딜 밟아가지고 있었어요. 네코 선수와 자, 일단 크라가스 한 번 더! 비전이도! 비전이도! 비전이도 한 번 쓸 때마다 한 명씩 죽어요. 말이 안 됩니다, 데미지가. 17킬 노데스 파러시 원콤이죠 이거. 그냥 스킬 한 번씩 돌릴 때마다 한 명씩 죽어요. 귀도신의 중력이 굉장히 궁금해 지는데요. 중력 한 800 넘. 와, 800 넘. 29분에 풀템이죠 지금? 놀 재밌네요. 코르키 빼고. 코르키 빼고. 코르키는 거의 존재감이 없. 와. 네. 자, 침변하수 정세효로 마무리. 저기 이지대로 있던 사실은 이게 페이크가 뭐냐면 스킬이 안 아파 보여요. 아, 비전, 우와. 아니 이지대로 스킬이 안 아파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침변하수 라이브 또 비싼다는 집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킹. 여기서 비도신이 너 한번 잡겠다. 앞전멸 사용했는데 안 죽었어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경기. 아, 네, 와, 여기서 우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나더 팀이 SWP를 잡아내고 7월 2회차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이건 진짜 뭐 초반에 이블린이 탑 쪽으로 집중 견제를 해주면서 라이즈의 성장을 막아냈었고 그 다음에는 미드 쪽으로 움직이면서 룰루를 막아냈었기 때문에 이즈리얼과 렉세가 정말 프리하게 컸습니다. 와, 딜, 딜이 딜량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딜량이 와, 그냥 혼자 이건 그냥 혼자 게임했죠. 와, 혼자 게임했네요. 혼자만 지금 아니 또... 30분에 5만 7천 만이 됩니까? 아, 물론 다른 팀원들이 굉장히 그렇죠. 잘해준 건 맞습니다만은 딜량만 보면은 뭐 일방적인 뭐 딜이었고 시야 주도권도 애니와 이블린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잘 창업을 해줬기 때문에 이지리얼이 미드 쪽에서 무난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20킬 노데스 10어씩 네. 게다가 풀템까지. 자, 인터뷰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아나우 팀 같은 경우도 전 어떤 클레멘트의 에버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인터뷰를 하니까 뭐 이제 물어볼 말도 없고 예, 뭐 목표가 뭡니까 뭐 이런 말도 식상해요. 네. 예. 챌린저스 코리아 준비하는 예, 그렇죠. 자,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네요. 위아나더 팀과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나더 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승하셨네요. 네. 아, 이제 뭐 저희가 자주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마지막 경기 비도신 선수의 하드캐리. 아, 아니죠.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블린 캐리입니다. 네, 비도신 캐리. 선수도 잘한 건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건 정글의 루트라던가 탑 쪽에서 이 시야 주도권이 굉장히 돋보였었죠. 비도신 선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미쳐가지고. 네. 이거 비도신 선수 한번 뭐 어땠나요 게임? 아, 너무 쉬워가지고. 비술의 공과 메자이는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템들이었나요? 그냥 돈이 딱 되길래 샀어요. 아, 근데 이 두 개의 예. 아이템이 동시에 20스택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본인도? 아니 없어요 솔직히. 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저도 그래서. 솔직히 대회에서는 처음 보고. 예, 이 두 네. 아이템을 동시에 20스택 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어때 뭐 오늘 좀 블랭키 선수. 블랭키 블랭키형. 블랭. 네? 블랭키 선수. 예. 네. 어땠나요 마지막 경기? 네, 정말 너무 재미였어요. 멘탈 나갈 법했거든요. 바텀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애니가 갑자기 좀 멍을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데스에서 엄청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데리고 가기 힘드네요. 리뷰 선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뭐라 하죠? 멍 때리더라고요. 맞더니 정신을 못 차려요. 애니를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격 그렇게 잘해놓고. 아, 이게 라인전 발리니까 뭐 아니 너네가 못했어. 할 말이 없네요. 확실히 케이지님과 잔나가 라인전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긴 했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첫
첫 번째 데스는 좀 네, 제가 봐도 조금 심각했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튕긴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죽어서. 예, 근데 뭐 다른 장면에 또 멋있는 장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또 탑에서도 사실은 뭐 히포 선수가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상대 탑을 압도했거든요. 맞습니다. 히포 선수 탑 넥사 여전히 뭐 쓸만합니까? 아, 에어본 범위 높은 게 체감이 좀 심하긴 한데 네네. 아직도 라인전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아예 설계 자체를 탑 아예 라이즈를 후벼 파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그 원래 라이즈 픽을 고려하진 않았는데 라이즈 픽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는데 그라가스까지 가져가니까 우리가 탐렉사이를 먼저 생각하고 픽했던 거라 기회가 되면 그라가스까지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 픽을 보고 정글을 아예 이블린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바텀이 상성상으로 어차피 고통받을 거 아는데 그냥 버리고 마나이 버리고 네, 그냥 버리고 미드와 탑쪽만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좀 그라가스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뺏기니까 이블린으로 아예 정글 주도권을 잡아서 탑만 파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군요. 좋은 전략을 가져왔네요. 결국 적중했어요. 네. 네. 오늘 사실은 이블린이 워낙 또 잘해서 그렇죠. 저희가 뭐 이즈리얼에게 좀 포커스가 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어땠나요 펜지 선수? 아, 저는 뭐 항상 잘하니까. 아, 예, 자신감. 근데 워낙 잘해서. 그렇죠. 정글은 버스죠. 미드 하드 캐리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아나더 팀이 아 이거 언제까지 우승할? 전 좀 이제 인터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맨날 우승하니까. 네. 지금 몇 번 우승했죠?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면은 상금만 해도 지금 600. 600, 600 만. 와, 대단하네요. 와. 다음에 또 우승하실 와. 거죠? 네, 다음번에도.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클랜 배틀 계속 참여하셔서 오프라인 혹은 또 챌린저스 코리아까지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2등 상금도 제가 50만 원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150대 50 네. 대결이었어요. 100만 원 차이가 나는 네. 네,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보셨겠지만 이 선수들은 뭐 한 번 한 번이 뭐 상금도 상금이고 예,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 걸고 하는 그런 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 아, 자존심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중간에. 그런데 위아나도 팀이 확실히 왜 우리가 팀랭 1위인지, 왜 네. 클랜 배틀의 최강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회차까지도 위아나도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 위아나도 팀의 아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을지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클랜배틀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우중 도움 말씀의 이민호 해설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있을 클랜배틀 대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고요. 남은 주말 재밌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